네, 이번에는 그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대형 공장을 건설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1년 정도 됐죠? 네,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돼 아주 신생 기업입니다. 네, 저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처음 들으세요? 네.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네. 네, 신생 기업입니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1년 전에 출범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송도에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롯데 지주, 이제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롯데바이오는 올해 초에 이미 이제 CDMO를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부지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을 낙점을 했고 이제 투자 의향서를 이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는 2030년까지 이제 3개 메가플랜트 총 36만 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추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플랜트당 12만 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올해 늦어도 이제 올해 늦여름쯤에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이제 공장 건립을 이제 나설 예정입니다. 자, 방금 전에 롯데바이오로직스 관련 사항을 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의 마지막 후발 주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네. 뭐 업계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좀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따라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성장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의 론자 그리고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 그리고 미국의 캐털런트 같은 이제 글로벌 CDMO 기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를 해도 업력이 십수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네. 뒤쳐져 있습니다. 생산 규모나 기술력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들 기업을 당장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출범 1년밖에 안 됐지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생산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고 또 이제 품질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4조 원 가량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송도에 이걸로 공장을 짓고 해외에는 이미 글로벌 빅파마인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이라는 이제 BMS라는 기업의 의약품 생산 공장을 통째로 2,200억 원에 이미 사들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장을 바로 샀기 때문에 그 공장에 걸려있는 수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수주들도 같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 곧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좀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 이 공장에선 기존에 생산하던 의약품이 항체 의약품만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공장의 어떤 어떤 라인을 좀 계속 바꾸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항체 약물 중합제 요즘 가장 핫한 트렌디한 약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ADC 의약품도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좀 포부가 좀 큰 만큼 목표도 이제 좀 큰 상황인데요. 네네. 그래서 롯데그룹은 이제 지난해 5월에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이렇게 출범시키면서 10년 뒤에는 세계 10위권 CDMO 이제 기업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우뚝 설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롯데가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당차 목표를 지금 내걸고 있는데 뭐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생산 규모 늘리기에 좀 이제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에만 62만 리터 규모의 의약품 생산 시설 규모를 이제 갖췄고요. 7조 네. 원을 더 투자를 해서 이와 비슷한 규모의 생산 시설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가장 잘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후지필름도 있고 이들도 다 대표적인 CDMO 기업인데 이들도 최근에 경쟁력을 좀 더 이제 높이기 위해서 계속 설비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아까 이야기하실 때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총 36만 리터 규모로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2만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아직은 규모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워낙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을 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선도 CDMO 기업들이랑 이제 어깨를 좀 나란히 하려면 최소한 비등한 수준의
그런 캐파는 갖춰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성장했던 그런 전략 트랙을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4개 공장을 준공을 계속하면서 외형 확대에 계속 집중을 해왔는데요. 참고로 이원직 대표, 롯데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대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창립 멤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지 1위가 될 수 있는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원직 대표가 실제로 올해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정답을 알고 가는 만큼 세계 순위권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렇게 직접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빠르게 확장해서 이제 매출을 키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략을 일단 따라가면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 후발 주자로서 선발 주자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